네,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번에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작년 여름에 2020년 띠별로 된 주역 운세를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역 주사위로 보는 운세 말고 흐름을 들여다보는 오늘도 쳐볼게요. 2021년이죠. 2021년. 2021년, 쥐띠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다른 덱을 섞지 않고 이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그러면 총 12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쥐띠부터. 네, 2021년 신축년 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양력으로 지금 뽑았고요. 2021년 신축년 첫째 달.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괴는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뇌풍황은 천둥번개 아래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인데, 뭐 놀고 먹고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포지션에서 2021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첫 번째 개를 보자면 제가 한번 차례대로 펼쳐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 7, 8, 9, 10, 11, 12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모두에게 신축년은 쉽지 않은 해가 될것 같은데, 세 번째 달, 즉, 3월입니다. 3월이 수상권이라고 해서, 고비가 좀 있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겪는 부분이고, 쥐띠분들께 해당이 되는 내용이세요. 3월에 우선 고비가 있습니다. 4, 5, 6. 나쁘지 않아요. 상반기는 3월 빼고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7, 8. 괜찮아요. 그다음에 9.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10월달. 10월달이 요 괘는 무슨 뜻이냐면 선천대축이라고 해서 결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서 좀 크게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체되고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이 10월 달의 흐름일 것 같고요. 11월에는 좀 갇혀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챙겨야 하고, 또 본인의 주변 가족, 친구, 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범위가 축소되는 형태의 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 말고는 크게 쥐띠분들은 지금 고비가 없으신데요. 전체적으로부터 훑어드릴게요. 1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자년 때가 워낙 쉽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더 좋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좀 괜찮구나. 좀 숨쉴만 하구나.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GT 분들께서.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 2월달은 술의 돈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좀 아침, 새벽,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3월달만큼의 고비는 아닙니다만 1월달보다는 운이 좀 다운돼요. 그래서 고비는 아니지만 좀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는 형태의 운이죠. 아직 어렵다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또 새벽에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상관으로 2월달은 조금 아끼시고 미래를 대비해서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은 괜찮지만 2월달은 조금 엎드리고 숙이고 가셔야 하는 운이고 3월달은 고비가 예상이 되고 GT분들 그리고 4월달은 뇌천대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총대를 매셔야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개척해야 하고 앞장서야 하고 앞에 지금 열려있는 비전이라든가 활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4월달 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은 천풍구라고 하는 괴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5월에는 다 좋은데 한 개를 누락하거나 하나를 잘못 보시거나 본인의 실수가 하나 나와서 잘될 뻔했던 일이 엎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6월달은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이 뇌산속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조심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욕심을 너무 내지 않도록, 너무 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믿음은 갖지 마시고, 좀 돌다리로 두드려 본다라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뭐, 큰 변동수 같은 경우는 6월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번에는 양력 7월달 한번 볼까요? 네, 양력 7월. 잘 보이시나요? 이 괴는 택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택례수라고 하는 괴인데, 7월에는요, 혼자서 뭔가 일을 하시기보다는 다수와 함께 겨루기를 하셔야 되고, 배신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조언을 받으실 일이 있고 또 주변에서 응원을 받고 그 모함당한 일에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다면 상반기에는 고전을 하지만 하반기에는 도움을 받아서 풀릴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이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8월입니다. 1, 2, 3, 4, 5, 6, 7, 8. 양력 8월에 오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때는 위아래가 모두 하늘인. 건이천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중건천이라고도 부르는 괴인데요. 뭔가 추진하셔야 되는 일,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일, 그리고 앞장서야 하는 일, 계획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일. 신축년 초반에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일들은 8월부터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는 본인의 일을 방해하는 흐름도 없고 그것이 결혼이나 뭐 연애라든가 이런 중대사가 있었다면 8월에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8월에 GT분들은 기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9월달도 한번 볼게요. 9월은 이제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위아래 모두 바람입니다. 한층 발전하셨을 거고, 기해년과 경자년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 9월 달에 드디어 눈으로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성장하셨던 모습들, 성장하셨던 이 모습, 수치, 결실, 이런 부분들을 9월에 눈으로 확인하실 것이고, 10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게 쌓을 시기가 돼요. 그래서, 몇년 동안 준비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기 위해서 이때 아마 돈을 모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크게 매매권을 버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매매라고 한다면 이제 현물을 팔아서 본인이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10월에 9월달, 10월달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은 양력으로 주변 분들 챙기시고 내 사람들 거두시고 본인의 힘을 주변에 증명을 해 보이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힘이 있는 분들은 신중년에 잘 견뎌내실 거고요. 힘이 없는 분들은 11월에 얼어붙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본인보다 한층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계층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권력을 가진 계층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게 11월 달이고, 이제 12월이죠. 12월에는 쥐띠분들이 결실을 맺어요. 이게 뜻은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정도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온전하게 일을 해오신 분들은 신축년 하반기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쥐띠분들은 결혼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총망라에서 봤을 때이 3월달 고비, 2월달, 3월달 중에서 2월은 조금 어렵고 3월은 확실히 고비가 맞고요. 예, 그리고 4, 5, 6, 6월, 6월은 조금 엎드려 가셔야 되고, 그리고 7월달은 도움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8월에는 방해가 없고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매매라든가 본인들이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것들이 결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월에는 확실히 힘이 센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거두셔야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은 내가 버틸 만한 곳, 내가 기댈 만한 곳에 가셔서 의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죠. 가장 끝, 12월 달. 12월 달에는 드디어 주변에 자랑할 만큼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미리 또 신축년 간단하게 흐름만 이렇게 열어봤어요. 다음 띠 영상도 또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